지난 이야기. 강혜준과 싸우게 된 홍두깨의 길을 빌린 정열남. 정열남은 얼마 못 가 강혜준에게 패하고 만다. 둘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예나가 뛰쳐나오지만 강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열남을 해하려 한다. 그 순간 기동진이 등장하여 강혜준을 제압하는데. 이제는 느껴지시나요? 당신과 저의 차이가? 그만 단념하시고 저희 일진의 부속회로 들어오시죠. 당신 같은 사람이 저희의 부속회로 들어오신다면 저로서도 마음이 든든할 겁니다. 저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말이죠. 아직도 알지 못하시는 건가요? 당신은 저를 이길 수 없다고요. 무슨 짓을 해도 저에게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 무의미하다고 말했을 텐데요. 역시 이 녀석의 몸에 대한 힘이 들어가질 않아. 말을 해도 도통 들으려 하지 않으니. 그렇다면 무력으로 굴복시켜드리죠. 어차피 무의미. 뭐야, 사라지지 않아. 가상 공간이 깨진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시간 아까우니까 이제 끝내자. 분명 아까 그 공격은 사라지지 않았어. 너 뭐야? 어깨가 부서졌어.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 너 같은 건 시작하자마자 끝낼 수 있었으니까.